안녕하세요. 잠버리드망입니다. 오늘은 대용량 데이터의 다중조건 검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대규모의 데이터를 다루는 일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어떤 조건이 일치할 때의 결과값들을 비교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할때 보통 이제 어떤 조건에 대해서 서로 검색을 해서 비교하는 이런 엑셀의 함수를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시를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시로 준비된 표는 두 가지 데이터인데요. 9월에 그 일자별, 시간대별, 장소별로 배달 전화의 건수와 그리고 같은 조건에서의 이제 콜택시 전화 건수, 이 각각의 두 개의 테이블이 있는 상황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에서의 배달 전화 건수와 콜택시 전화 건수가 얼마나 발생을 했었는지 이런 값들을 한번 비교해 보는 요 예시를 통해서 이 다중조건 검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는 SK텔레콤에서 제공하는 빅데이터 허브 사이트에서 쉽게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쉽게 해볼 수 있는 조건 검색으로는 VLOOKUP을 응용하는 방법입니다. VLOOKUP 같은 경우는 조건 하나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는 함수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자, 시간대, 장소 이세 가지 조건의 조합이기 때문에 이세 가지 조건을 하나로 모은 구분자를 추가를 해서 거기끼리 VLOOKUP 함수를 걸어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콜택시 데이터와 배달업 데이터가 있을 때이 통화 건수 앞에 열을 하나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구분자란 이름으로 해주고요. 이 구분자는 일자 조합, 일자 조건의 and, 시간대, and, 읍면 동에서 동 이름, 요렇게 세 가지를 and 조건으로 걸어주면은 이와 같이 날짜 뒤에, 시간 뒤에, 동네 이름까지 나오는 걸로 간단하게 구분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쭉 내려주시고요. 콜택시에서도 이 사이에 열을 하나를 추가를 해주고, 역시 구분자라고 이름 붙여주고, 요거 equal 년월일 and 시간대 and 동 이름. 요렇게 해서 같은 형식으로 구분자를 만들어서 밑으로 쭉 확산을 시켜주겠습니다. 두 개의 시트를 하나의 워크시트에다가 넣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동을 해서 이 워크시트의 끝으로 이동, 확인. 이 구분자를 통해서 필요한 값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달업 요 시트에 요 콜택시 전화 건수 이렇게 해서 equal VLOOKUP 요 구분자 값을 비교를 하는데 비교하는 범위는 요 콜택시에 있는 구분자 범위 요두 칸을 해서 끝까지 선택을 해주고 F4를 눌러서 절대상조로 바꾼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것은 두 번째 칸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를 누르고 정확하게 일치할 때만 가져오게끔 이렇게 해서 돌려주면 이 값이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 값 같은 경우에는 9월 1일 0시에 성수동 2가 쪽에서는 콜택시 전화 건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에러 메시지가 뜨는데요. 이 에러 메시지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에러에 대한 조건을 걸어주겠습니다. if 에러. 만약에 에러가 아니면 이 값을 그대로 띄워주고, 에러가 떴을 경우에는 이 값에 빈칸을 띄워주는 식으로 이렇게 맨 끝에 따옴표, 쌍따옴표를 넣어주고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 값을 찾을 수 없을 때는 빈칸으로 이렇게 반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해서 값을 쭉 더해주면 이 계산식을 통해서 일치하는 값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값을 보여주는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구하고자 하는 정보들을 조합해서 구분자를 별도로 만들고 VLOOKUP을 통해서 간단하게 구해봤는데요. 이와 같이 구현을 할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 구현이 가능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의미 없는 열이 하나가 더 생기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가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다룰 행렬식보다는 빠르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행렬식, 행렬을 계산하는 식인 인덱스와 매치 함수를 조합을 해서 이걸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로 와서 요 구분자 값은 다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이 복잡해지니까 조금 가시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요 범위를 표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T를 눌러서 표로 만들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요 배달업도 컨트롤 T를 눌러서 표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열을 하나를 더 추가해서
콜택시 전화 건수. 이렇게 항을 하나를 더 만들어주고요. 여기 수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해볼 거는 인덱스와 매치 함수의 조합으로 구해보는 방법인데요. 인덱스라는 함수는 어떤 범위에서 몇 번째 값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것을 결정을 해주면은 그 순번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오는 함수고, 매치 함수는 어떤 행렬식 상에서 그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것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찾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합으로 가능하고요. 우선 인덱스 값은 내가 참고 값을 가져오고 싶은 레인지를 먼저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 통합 건수에 해당하는 부분, 요 영역, 요 열을 다 가지고 올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값에서 매치되는 위치 값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매치는 어떤 값과 일치되는 값이냐면은 1이라는 값을 가져올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식이 들어가는데 요 수식이 함수식이 들어갈 겁니다. 현재 있는 요 일자 값이 요 콜택시 요 범위 기준 연월일의 요 범위에 일치하는 값에 대해서는 1이라는 값을 가져다 줄 거고요. 이 값이 1이면서 또 동시에 배달업에서의 시간대, 아 여기 다시 갈로를 쳐야 되네요. 갈로를 해서 요 시간대가 또 마찬가지로 콜택시에서의 시간대 범위, 이 범위에 일치하는 값이면서 또 동시에 배달업에서의 배달하고자 하는 장소, 여기 또 다시 갈로 쳐야 되는데 자꾸 갈로를 까먹네요. 다시 요 배달하고자 하는 위치의 값이 콜택시에서의 위치가 일치하는 지점까지 요 세 가지의 조합이 모두 1, 1, 1이 될 때, 이 세 가지 조합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0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0의 값을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값이 다 일치할 때만 요 1이라는 값을 반환을 해주고, 요 1이라는 값이랑 매치되는 정확한 위치 값을 돌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하게 하기 위해서 0이라는 요 옵션을 다시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값이 에러가 나올 경우에는 공란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에 if error 감싸주고, 에러가 떴을 때는 공란으로 띄워준다. 이렇게 하면 수식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여기 갈로가 하나 더 빠져서 에러 메시지가 떴고요. 갈로를 닫고, 여기 있는 이 식의 경우에는 함수식이기 때문에 요 식을 다 입력한 다음에 그냥 엔터를 치면은 제대로 수식이 입력되지 않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렀을 때 행렬식이 전체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행렬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계산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계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누르면 지금부터 이렇게 계산이 돌아가고 있다는 표시가 뜨면서 계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가 죽은 게 아니고요. 여기 아래 계산 중이라는 표시가 뜨는데요. 이 상태로 한참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1분이 경과했는데 이제 7% 계산했고요. 네,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90% 다 됐어요. 90%. 네, 이렇게 계산이 끝났습니다. 계산이 끝날 때까지 약 5분 55초 가량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와 같이 인덱스와 매치 함수를 이용한 이 행렬식을 통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열 추가 없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반면에 계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실제 데이터가 클 경우에는 요 계산식이 참 오래 걸리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트 같은 경우에 배달업 시트의 전체 크기를 보면은 약 9만 줄 정도와 콜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약 3,700개의 데이터인데요. 요 정도 데이터를 조합하는데 5분 정도가 걸렸으니까 이게 10만 개, 20만 개, 뭐 100만 개 이렇게 늘어나면 계산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사실상 업무가 거의 마비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는 방법은 이제 액세스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하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하는 이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데이터베이스가 이와 같은 대용량 데이터를 다루는데 가장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기능을 발휘할 수는 있는데, 사실 이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본 지식도 좀 필요하고, 데이터가 정교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어떤 좀 제약 조건들이 있지만, 정확하게 규칙에 맞춰져서 데이터가 다 정리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정말 대규모의 데이터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로화하여 작업하는 것이 더 빠르고 더 편하고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용으로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는, 가볍게 쓸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액세스가 있기 때문에 이 액세스를 활용하면 훨씬 더 빠르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오피스 액세스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고요. 빈 데이터베이스를 엽니다. 여기서 외부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 원본에서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파일에서 가지고 오는데, 만약에 엑셀 파일로 되어 있으면 엑셀 파일을, CSV와 같은 텍스트 형태의 파일일 경우는 텍스트 파일을 선택해서 그 값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 데이터는 아까 엑셀에서 바로 불러올 수는 있었지만, 사실 CSV, 확장자명이 CSV로 되어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이 텍스트 파일로 불러와야 되고요. 만약 엑셀 파일이었으면 엑셀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일 이름이 어디 있는지에서 찾아보기를 하고, 원본 데이터가 있는 폴더에서 해당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열기를 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거기 있는 값들이 어떤 식으로 구분되어 있는지를 물어보고요. CSV 파일이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 있는 콤바로 값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쉼표나 탭 등이 문자를 사용해서 구분되어 있다라는 조건으로 해서 다음으로 누르고, 여기 첫 행에 제일 첫 번째 있는 것이 머리끄랭이기 때문에 필드 이름 포함, 이런 식으로 해주고, 중간에 구분자는 쉼표, 그리고 다음, 요 필드 이름들은 요 이름 그대로 쓰니까 역시 다음. 그 다음에 액세스에서 이제 기본 키, 이거는 이제 중복을 피하기 위한 기본 고유 아이디를 만드는 거는 그냥 순번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매기라고 하고, 다음을 누르면 요 테이블을 바로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 배달업이란 이름으로 이름만 바꿔주고 마침을 하면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액세스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 때는, 처음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CSV 파일의 경우에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닫고, 그럼 배달업이란 테이블이 하나가 추가가 됐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또 파일에서 하나를 더 가져오는데, 이번에는 콜택시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콜택시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확인. 방금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음, 그리고 머리끄랭이의 첫 행에 필드 이름 포함, 다음, 그리고 역시 다음으로 해서 취 추가하고, 콜택시란 이름으로 가지고 오면 테이블이 이렇게 하나가 더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필요한 사전 준비 작업은 다 됐습니다. 배달업과 콜택시라는 데이터 값을 이렇게 다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만들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만들기에 들어가서 쿼리 디자인을 누르면,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때는 복잡한 쿼리식을 써야 되지만, 액세스에서는 이 쿼리 디자인을 통해서 간단하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테이블이 배달업과 콜택시, 이두 가지 테이블만 불러주고요. 닫은 다음에 우리가 보고 싶은 데이터들을 좀볼수 있게 이렇게 범위를 확장시켜 놓겠습니다. 비교하고자 하는 것은 배달업에서의 일자와 콜택시 기준 연월일이 일치하는 날짜. 그럼 요거 일자를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서 기준 연월을 위해서 이렇게 놓아주면은 이렇게 연결선이 생기고요. 시간대도 마찬가지, 그리고 읍면동 위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놓아주면은 요세 가지 값이 연결된 이 조건을 찾으라라는 요런 명령이 자동으로 만들어진 형태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값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일자와 시간대, 그 다음에 읍면동, 그 다음에 배달업의 통화 건수와 콜택시 통화 건수, 이렇게 하면 필요한 데이터들이 다 조합이 됐고요. 이 상태에서 실행을 누르면 순식간에 이와 같은 데이터의 결과 값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정리해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쿼리 디자인으로 데이터를 정렬해서 저장을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수식도 필요 없이 그 필요한 부분만 서로 간단하게 연결하기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장 빠르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살펴본 이 브이로그업의 경우에도 데이터의 수량이 뭐 100만 줄, 1000만 줄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일단 엑셀에서 다룰 수 있는 데이터의 수량의 한계도 있고, 그 다음에 수량이 100만 줄, 1000만 줄 이런 식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브이룩업에서도 계산이 워낙 복잡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데이터베이스 DB화에서 액세스해서 조회를 하게 되면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용량이 큰 대규모 데이터를 다루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엑셀에서 직접 다루는 것보다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다루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다는 점,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대용량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중 검색 조건으로 검색을 하는 방법,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 방법으로는 이제 엑셀에서 사용하는 VLOOKUP 함수와 행렬 함수식의 조합, 요 두 가지 방법을 알아봤고, 마지막으로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인 액세스를 통해서 조건을 맞춰서 검색해보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액세스를 사용을 해보지 않아서 이 존재를 잘 몰라서 그런데, 정말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다루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액세스도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 요거를 참고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